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엄마쥐와 새끼쥐가 함께 즐겁게 산책을 하며 길을 가는데요, 앞에 커다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새끼쥐가 무서워서 엄마쥐 뒤로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쥐가 한 발 나서더니 멍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살짝 꼬리를 내리며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새끼쥐가 엄마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엄마쥐가 하는 말이, 얘야, 요즘은 제2 외국어는 필수란다. 이민자로서의 우리 인생길에서 언어도 큰 짐일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제2 외국어가 필요 없습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 누군가의 큰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언어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감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위한 매일 가족 기도회 우리 1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가족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11월부터 하루에 5분씩 두 차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부와 함께 발송된 기도문을 갖고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모인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곳곳에 은혜의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삶의 높은 벽 앞에 주저앉고 싶은 상황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대화가 끊겨진 곳에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게 하시며 지친 영혼의 회복에 찬송을 넣어주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삶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살피시고 아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이루신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열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전능자 저
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He's creator and can always make a way.
and welcome to the Sunday News, where we get breaking news from God through the prophets in the Bible. Today, our breaking news reporter is once again having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prophet Zephaniah. Let's take a look. Hi there, this is Jenny, and I'm back with more breaking news. This time, I'm here with Zephaniah, who is eager to share with us his breaking news from God. So, what has God told you to share with us, Zephaniah? Hello, Jenny. Thanks for having me. God has sent me to tell everyone this. Everyone, get ready. The day of the Lord approaches. That day of the Lord? Isn't that every Sunday? What's different about this day of the Lord? It's very different. I'm talking about some difficult times that are up ahead for my people. And on this day, not so great things await people who just sit back and enjoy all the things they have without listening to God. People like this, who have been selfish their whole lives, will soon learn what it's like to have to work for others. They have been given many chances to obey God, but in those final days, when God comes, they will be all out of chances, and their money won't be able to save them. That sounds terrible, but God is so good. Isn't there any good news? Affirmative. The day of the Lord is not here yet, so guess what? We have time.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ny of these awful things happening to us when we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God is just waiting to welcome us with love, and get this, God will actually rejoice over us with singing. God sings. That's one concert I don't want to miss. Thank you, Zephaniah, for that message from God. I'm sure all our viewers know what to do now to get ready for the day of the Lord. Until next time, this is Jenny. Wow, that was some breaking news, wasn't it? Now, what the prophet Zephaniah wants everybody to know is that people need to turn to God right now and not wait for that day of the Lord, because who knows when that's going to be. Peopl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always there and we need to turn to Him. That's why today's big idea is the following. When times are tough, I can count on God. Now, what the prophet Zephaniah is saying today reminds us a lot of a very famous story in the Bible called the Prodigal Son. You probably all know it. It's a story about two sons, but the younger son decides he wants his share of his inheritance, he asks it from his father, and he runs away. And he doesn't go and build a successful empire, but he goes and just spends it all. And when he's down in the dumps with nowhere to go, running out of money, he decides, well, the servants in my father's house has it better than I do, so I'm just going to ask my dad if I can be a servant. But when he goes back home, he doesn't become a servant. The father runs out to him, and he's so happy that his son has come home that he throws a major party for him. Now, our big idea says that when times are tough, we can count on God. What does it mean to count on someone? It means that someone is there for you again and again without fail. And now if you think about the people in your life, yeah, your parents are probably always there for you, maybe your siblings, maybe a teacher, but there is nobody who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Sometimes you might be disappointed with your friends or even a sibling, but God will never fail you.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screw up or mess up, God will always be there to welcome you back. But let's not wait for times to get tough and wait for everything to fall apart first. Let's keep counting on God now and turn to Him and trust Him with our lives today and not wait for some time in the future.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such a good God, and even though you have every right to be angry with us for being disobedient and unfaithful to you, God, you always show us mercy and you continue to show us that you love us more than anything. So Lord, help us to remember that when times are tough, we can count on you. But Lord, we don't want to wait for times to be tough, because we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now. But Lord, we want to count on you and trust in you right now and forever. So thank you, God, for being a God we can count on now and always.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취하신과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또다시 그 권능과 위협이 이 시간이 지나면 시작되는 일 성취하시고 이루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을 맞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되어 요셉에게 내려주신 형통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한 정치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모술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북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소돔 땅에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북한 땅은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음란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너무나도 폐역한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실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상 제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생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를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스바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앞부분의 경배 찬양으로도 함께 불렀던 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보혈이 한복판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한복판에 흐르게 하옵소서. 정말 이 표처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경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게 절대로 낙심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모모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땅의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목요일 아침에 이제 설교 원고의 첫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집사람이 저를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데 이미 계단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고 또 3층에는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옥상에서 작업하던 인부가요, 용접을 하다가 저희 집 그 라운더리 파이프에 불꽃이 옮겨 붙는 바람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로 그냥 갔다가 끄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루가 저희 집 전체를 그냥 뒤덮은 것입니다. 뭐 거실이며 주방이며 침실이며 소화기 분말가루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온 집을 청소하고 닦아낸 후에야 다시 설교 준비를 위해 이제 본문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묵상했던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말씀이 저녁에는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보고 상황을 보면 아침과 저녁이 판이하게 달라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질 때마다 기쁨 대신에 슬픔이, 즐거움 대신에 걱정이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일들이야 뭐 하루 정도 힘들고 청소하면 되지만요, 만약 불꽃이 빨래에 옮겨붙어 큰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가루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좌절과 낙심 많은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준이 가진 것 그리고 가질 것에 있다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결핍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 발견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비로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무엇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예요? 아니면 말을 잘 들어섭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커주면 좋겠지만 커가면서 때로는 속도 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라는 그 존재, 그 이유로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자식이 속 썩인다고 힘들다고 부모는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80이 훌쩍 넘으신 노모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 걱정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듣게 될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노래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십니까?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고난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진짜 힘든 것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밤에 교회 가서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녹화도 합니다. 가끔 막내딸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가 밤에는 허허벌판이라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밤에 껌껌한 곳에 딸아이를 혼자 가라고 하면 걔가 가겠습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리 허허벌판이고 무서워도 따라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나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쁘신지요. 나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쁘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울지 않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좀 다른 표현이 확 와닿는 표현이 없을까 하다가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 억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 전라도에서는 허벌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이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슴이 저려오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신다 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그것마저도 뛰어넘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확실하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바다같이 동요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네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갖춰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세 번의 배신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회개보다 항상 앞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형벌을 제해주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형벌이 제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벌을 제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형벌을 제하셨고 죄사함과 성령 충만과 치유와 회복과 천국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두 번째 16절 말씀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또 읽을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파야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공포와 근심으로 인하여 손이 아래로 쭉 처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손맥이 풀어진 상태, 마음이 지친 상태, 기운을 잃었고 의욕을 잃었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들의 손에 힘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힘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손에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들의 손에 힘을 더해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 그 딸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딸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고민도 많아진 거예요. 공부와 성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고민이 생기고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 딸이 아빠에게 자기의 고민과 이 갈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아빠는 이런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냄비 세 개에 물을 넣고 끓였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릇에는 홍당무를 넣고 두 번째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에는 커피빈을 넣었습니다. 계속 끓이는 동안에 딸아이가 앉아서 그냥 보도록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딸은 참지 못하고 자꾸 묻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는 거야? 아빠는 좀 더 끓인 후에 그릇에 이제 홍당무, 달걀, 그리고 커피빈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니? 딸이 대답합니다. 이거야 캐럿하고 계란하고 커피 그대로지 뭐. 그러자 아빠는 그것들을 만져보고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딸은 이것들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캐럿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계란은 처음에는 약하고 속에는 액체처럼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커피빈은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설명해 줍니다. 얘야, 이 끓는 물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단단했던 것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란처럼 부드러웠던 것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커피빈처럼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단다. 너에게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불평하기보다는 더 단단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든지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듣게 될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곁에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거하기를 원했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멸망으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가장 안전한 삶,
영원한 삶, 내가 너를 구원하는 삶으로 너를 부르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품에 안으니 나는 행복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 내가 세상에 무엇을 이루느냐와 상관없이, 무엇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너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의 기쁨이란다, 나의 즐거움이란다. 나는 매 순간 너로 인하여 노래하고 즐거워한단다. 세상이 너를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쁨이요, 너의 노래다. 나를 바라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니?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너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 너의 모든 허물을 정죄하지 않는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삶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나는 너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하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노래를 들으실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예배를 통해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안아주시고 이 세상 속에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을 그 품에 안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세상을 의지하다 절망한 심령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로워하는 심령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한 영혼들, 마음의 우울함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며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어깨가 처진 상태로 살지 마라. 담대하게 나의 노래를 들으며 살아라. 나는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역사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자녀들이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소문과 거짓된 사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행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버림받아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은 너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 내 안에는 새로운 회복의 길이 있다. 다시금 너의 인생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앞서서 나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노래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이키는 자를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심판을 깨닫게 하시며 역사를 바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에 감격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